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갤럭시 Z플립 6 올림픽 에디션입니다. 이 제품은 파리올림픽, 패럴림픽 참가 선수단을 위해 특별 제작한 에디션으로 선수들에게만 지급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실물을 직접 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박스부터 일반 플립 6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색으로 해서 고급스러운 패키징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플립 6 박스와 비교해보면 크기 차이도 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립이 디자인이 다른 것도 볼 수 있죠. 일반 플립은 전면 쪽을 보여주고 있다면 올림픽 에디션은 후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 에디션은 후면 쪽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감이 있죠. 뜯어보면 아까 뚫려있던 부분이 이 박스에 프린팅된 컬러였던 겁니다. 여기 보면 벨루티라고 적혀있는데 이번에 여기 들어있는 플립시트 케이스가 럭셔리 남성복 브랜드 벨루티와 협업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컬러는 올림픽 오륜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림픽 에디션 박스를 보면 플립6가 이제 전면을 바라보고 있죠. 이게 바로 갤럭시 Z플립 6 올림픽 에디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옐로우 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옐로우 컬러는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올림픽 에디션을 옐로우 컬러로 하니까 묘하게 고급스럽고 예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보면 올림픽과 삼성, 패럴림픽 로고가 후면에 각인되어 있죠. 아니 뭐지? 진짜 꽤나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일반적으로 옐로우, 골드라고 하면은 저는 좀 부담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쁘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는데 올림픽 에디션이라고 하니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세팅을 해주고 올게요. 자, 세팅 완료했습니다. 올림픽 에디션 전용 테마가 적용되어 있고요. 커버 화면에도 이렇게 전용 배경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역동적인 배경 화면이네요. 메인 화면에 적용되는 잠금 화면은 이렇고요. AOD는 이렇게 보입니다. 테마가 적용되면서 아이콘들도 변경된 걸 알 수 있고요. 네이비 컬러의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면 메뉴들이 컬러에 맞춰서 옐로우로 변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들어있던 박스 열어보면 긴 영어 문장이 적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서클 투 서치 바로 켜야죠. 카메라 켜고 번역하고 싶은 물체를 비추고 내비게이션 바 꾹 눌러서 번역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다는군요. 중요한 건 이거겠죠. 플립시트 케이스, 전용 플립시트 카드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전용 플립시트 케이스밖에 못 쓰겠네요. 왜냐하면 기존 카드들처럼 판판한 카드가 아니라 약간 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립시트 케이스 후면은 특이하게 아예 뚫려있고 프레임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용 플립시트 카드는 일단 안쪽이 엄청 부들부들하고요. 재질 자체가 괜찮은 느낌이 딱 듭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결합해주시면 되고요. 카드는 바로 인식되는 걸 알 수 있죠. 배경 화면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진짜 약간 올림픽 느낌이 좀 물씬 나는 그런 케이스네요. 아, 그리고 이번에 선수들이 이 플립6를 받아서 좋겠다고 생각이 든 게 있는데 이 플립6 올림픽 에디션으로 시상대 위에서 셀피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올림픽 시상식에서는 휴대폰 포함 모든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였는데 이 갤럭시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으로는 직접 셀피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빅토리 셀피라고 하던데 선수들도 자신의 시상식 장면을 직접 남길 수 있어서 좋고 삼성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도 많이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좋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앱들이 깔려있는데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앱들도 있지만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삼성이 만든 스케이트보딩 게임입니다. 왜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1등을 찍어놨기 때문이죠. 5등도 저고요, 7등도 저고, 10등도 저고, 제가 이런 게임에서 1등을 못하면 죽는 병에 걸려가지고요 무조건 1등을 찍어야 그만둡니다. 사실 파리 현장에서도 삼성올림픽 체험관에 제가 1등을 만들어 놓고 오긴 했어요. 여튼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신자다. 앱들을 보면 파리올림픽 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있고 경기 관련 정보나 파리 시내 관광 생활 정보도 담은 앱도 있고 선수촌에 설치된 코카콜라 음료수 자판기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거나 파리일 때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제공한다거나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갤럭시 Z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을 보여드렸습니다. 옐로우 컬러로 에디션을 만든 게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금메달 느낌도 나고 다양한 영상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독해주시고 플립6 구독자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